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희 목사님은 2004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현재 지금까지 16년간 인도에서 활발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인도 델리 만민교회 담임 교역자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지교회를 세우시고 또 특히나 유튜브 활발한 유튜브 활동,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요즘에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김상희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승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파워십 팀의 충만한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믿음으로 지키신 이 귀한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직무대행으로 선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민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회종, 동역자, 장로님들, 교회 모든 일꾼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며 이 축복의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곳곳에서 더 충만하고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항상 저희들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로 이렇게 간구해 주시고 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인도 성도님들이 다니엘 철야를 인터넷을 통해 동참하면서 원장님 기도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또 은혜롭게 달려가는지요. 매일 진액을 다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사드릴 곳이 참 많아요. 그죠? 전 세계 곳곳에서 만민의 사역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선교팀들, 또 당회장님을 사랑하여 꿋꿋이 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인도 델리 만민교회, 또 인도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드리고 또 GCN 시청자님들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인도 사역을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권능을 무수히 체험하면서 그중 잊혀지지 않은 간증 중 하나는 간질과 척추 결핵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마비를 치료받은 뿌니까 그의 아버지 반왈리랄 성도의 간증입니다. 당시 아버지 반왈리랄 성도는 척추 결핵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이 마비되어 자리에 누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 소변 주머니를 옆에 두고 있었지요. 일도 할 수 없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으니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30대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장남인 아들 분잇 형제는 간질 증세와 심한 두통이 있어 학교까지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빔나는 옷감 도매시장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오죽했으면 가족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함께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절망적인 시점,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만민교회를 만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분잇은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도 책자를 읽어주기 시작했고 이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던 분잇의 두통이 사라진과 동시에 간질 증세도 사라졌고 또 아버지 반할이라는 손수건 건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들 푸닛은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도 책자를 계속해서 읽어주었고 그 당시에는 힌디어로 더빙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책을 읽어드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의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 반할을 할 성도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걸어다니고 그리고 트럭 운전도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푸닛 형제가 십자가에 두어 책자를 아버지를 위해 읽어주었는데 푸닛 형제의 간질과 두통 증세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죽었던 신경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끊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꽃을 끊었다 꺾었다가 다시 이을 수 없는 것처럼 신경은 결코 다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당 회장님의 기도, 그 재창조의 근능이 인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 수십만 권의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생명을 주고 죽은 신경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을 생명과 희망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들 뿐입니다. 십자가에도 책자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가? 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계신 책자입니다. 십자에도 책자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도 영혼들에게 번역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제가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께 들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16년 동안 사역했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인도 인구는 13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천 개가 넘는 대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모두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사역은 아주 선교에 필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방송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인도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손수건 집회, 목회자 세미나 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했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그때부터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회장 손수건, 이 건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귀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만민을 사랑하게 되고 성결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는 책자가 많이 없어서 1년, 2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열기가 지속되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영어로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말씀이 공급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델리 만민교회가 개척되고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하나 둘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수년간 은혜로 말씀을 찾아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말씀을 듣고 델리 만민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간호사, 약사, 또 방사선 이런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뜨겁게 주관해 주셔서 인도 영혼들에게 힌디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더빙하자는 그런 마음을 뜨겁게 주관해 주셨습니다. 힌디어로 십자가에도 말씀을 이제 더빙하기로 우리 델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도 전체를 이제 교구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도 전체 교구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방송이 또 필수적이었고요.
그런 인도 전역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교회 자체를 방송국으로 만들고 전화 상담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일에 필요한 일꾼들은 미리 보내 주신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꾼들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항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역은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예비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큰 굴곡 없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게 진행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무슨 좀 일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찍어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허리가 편해져요. 기도할 수 있게는 또 해주셨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또 사랑하는 원장님 또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봤죠. 내가 사역하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이제 또 돌아다 보고 이렇게 하는 또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또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인도 사역입니다. 힌디어 더빙은 저희들이 경험은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델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목소리 좋은 분을 골라서 녹음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발음이 좋고 또 표준어를 쓰고 그런 분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형제 나오네요. 우리 형제가 이제 더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더빙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렇게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당시 그런 기술이 없어서 다른 스튜디오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음악을 취미로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편집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지 않고 이런 일반 이렇게 공간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생활 잡음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은혜로 말씀만 들리고, 그렇지만 또 귀한 말씀이라 그 생활 잡음이 들어간 부분은 또 정리해서 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렸는데 너무나 은혜 받으시고 또 만들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지금은 천국, 지옥, 믿음의 분량 등 이렇게 300여 편을 힌디어로 더빙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권능, 찬양, 간증 등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도에는 폭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에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만민의 사역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다음에 이루어야 될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더 다양한 언어로 더빙하고 힌디어로는 또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힌디어 방송 선교를 힘쓰던 중 감사하게도 또 다른 선교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이었죠. 이 기회가 그때는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인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2억 대를 넘가할 것이라고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리 힌디어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 통해서 인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016년부터 사실 저는 교회 자체를 방송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넘게 지금은 2019년에 4억 대 이상 인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인도 농촌 산간 지역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니 인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과 TV 방송을 시작했는데 TV 방송보다는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TV 방송은 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이 될 수 있을까? 델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참임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생각했고 2018년 수련회 교육 시간을 통해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델리 만민교회 일꾼들도 GCN 시청자들에게 십자가에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델리 만민교회 우리 전화상담팀들은 이와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영의 법칙을 시청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요청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또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이 있다거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이면은 그분들을 더 집중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됩니다.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공식과 같이 영의 세계에서 말씀, 거기에 행함을 더하면 치료, 응답이라는 이런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영계의 법칙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는 작년에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고 그 이후 저는 인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명이 치료받았고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병명은 제네틱 디스오더를 치료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타를 받았어요. 제네틱 디스오더라고 받았고 저도 사실 이 병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간증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환자 병명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유전병이라 했고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불치희귀 질병이라 했습니다. 당시 힌두교인이었던 암리스는 결혼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유전병 발병 후 팔과 다리가 떨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직장을 잃고 또 아내마저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암리스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암리스에게도 이런 병이 발병이 되니까 아내가 희망을 잃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누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 후 우리 암리 형제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수련회 은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받은 후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고 음식도 흘리지 않고 먹고 손으로 글씨도 쓰고 어눌했던 말도 잘 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델리 만민교회에서 신속히 본교회로 간증을 올리는 것을 보셨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 신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회장님 설교 프로그램을 힌디어로 번역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 자막으로 저희들 전화번호를 넣어두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보고 성도님들이 시청자들이 저희들에게 신앙상담 전화를 걸어옵니다. 델리 만민교회에 만민의 성결의 말씀을 사모하고 권능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전화를 받고 신앙상담을 해줍니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영적인 말씀 무장이 되어 있어 시청자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주고 있고 은사집회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환자들에게 문자를 받아 간증을 접수받고 저는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본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문자 메시지보다는 현지에서 화상으로 바로 이렇게 단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현지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치료받은 분들과 간증을 듣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치료받아 가족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본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전도되어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한 30km 정도를 가야지 교회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청자들이 만민중앙교회에 가족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출석 체크도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본교회로도 보내드리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은 이 단그림도 이렇게 인쇄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책자 신문들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또 GCN 시청자 세미나를 열어 만민중앙교회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스마트 TV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미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청자 미팅을 하고 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성결을 사모하는 만민의 열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시청자 미팅을 열고 또 손수건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델리에서 16시간 거리에 있는 고락부로 지역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아니타 자매지요. 10살 어린아이였는데 귀신이 돌려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 정도로 이렇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은사 집회에 참석한 후 귀신이 나가고 이제는 착하고 귀여운 아이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이 지역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작은 스마트폰으로 30여 명이 모여 방송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큰 스피커에 연결해서 또 소리는 또 크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이수지 목사님께서 스마트 TV를 또 지원해 주셔서 TV를 설치해 드렸더니 이제는 TV 설치한 것이 고락부로 만민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TV를 설치하니까 이웃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만민지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매일 단일 철화도 함께 하고요. 그 금요철화 주일 예배를 만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마티아 프라데시주 노공이라는 지역에 모니카 자매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렇게 아직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어서 자매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2019년 4월 GCN 시청자 모임을 이 지역에서 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니카 자매의 건강이 회복되어 산소호흡기 없이도 호흡을 하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모니카 자매의 동생 아시시 형제는 평소 결석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건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이틀 후 신장에서 결석이 나왔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GCN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만민성도가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전도하여서 다른 가족들도 GCN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면 왕복 이틀 사흘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데요. 사실 차 안에 가만히 있는 게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며 가는 행복한 길, 사실 휴식 시간입니다. 휴게소가 없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인데 뭐 길에서 먹을 음식이 없긴 없습니다. 또 음식을 잘못 사 먹었다간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설교자가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또 우리 델리 만민교회 집사님께서 직장이 있으신데도 또 어디 출장 간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좀 교체를 해서 제가 운전을 한다 해도 이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도 저는 운전이 취미입니다. 저한테 핸들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목자 당회장님 너무나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 성결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전하고 싶으니까 같이 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거리가 한 2,500km 되는데요. 이제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은 모두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모 형제가 그곳에 있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부모 형제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1,000km, 2,000km가 문제겠습니까? 지구 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델리 만민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을 간다면, 먼 거리를 간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단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큰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제때 울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어 성장이 지연되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도 어머니가 안고 왔는데 어머니도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이 병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애가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냥 손수건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아이의 움직임이 좋아져 그 다음 주 유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은사집회 시작하기 전 찬양 시간에 제가 이 아이를 보니 아이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4살 어린아이인데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집회 때 기도를 받은 후 아이가 혼자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의 병원 진단서가 없었다면 제가 봐도 이 아이가 뇌손상을 입었던 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권능을 강조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권능과 말씀은 하나이지요. 만민은 권능, 말씀,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권능이 따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부 힌두교는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 길이 있다는 그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다른 종교를 살펴보니까 다들 하고 싶은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걸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힌두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가르침이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가르침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가르침이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독교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리를, 참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우침을 얻어 설교를 준비한다 합니다. 우리 교단은 예수교 대한연합성결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단이 주류를 이루지만 해외에는 장로교 수준은 적고 오순절, 성공회, 침례회 등 다양한 교단이 수만 개 존재합니다. 전에 매거진을 통해서 이집트 콥트 교단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 해석상의 차이와 정치적 이권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분리된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령은 하나이신데 왜 그럼 가르침이 다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일치해야 될 것이고,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함이라기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 세례의 방법, 재림의 시기 등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예정론, 예지 예정론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나누는 큰 틀이기도 합니다. 모두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해석은 각각 다릅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은 지키고 신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등등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친다기보다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이 참일까요? 어떻게 바른 성경에 의해 참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유명 연예인, 정치인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참인가요? 유명 스포츠 선수가 아니면 사업가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면 그 가르침이 참인가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면 그 성경의 해석이 참일까요?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 가르침이 참일까요? 조회수가 많으면 그 가르침이 참일까요? 요즘엔 댓글에 좋아요가 많으면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것이 참이라는 것, 내가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참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발자취가 따릅니다. 주님의 자취는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주한교회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 말씀, 이 말씀에는 권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권능을 자꾸 강조하느냐고요. 사실은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권능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진리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만민교회에서 선포된 수천 편의 말씀, 수십 권의 책으로 나온 이 성결의 말씀을 A4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능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 해석의 차이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바로 권능이 모든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결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나의 가르침이 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르침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곧 권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알지?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친구가 하는 말이, 베드로 내 충격이 너무 컸구나. 좀 더 쉬어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살아난 겁니다. 어? 이거 주님 시대에 똑같은 일인데? 그렇구나. 권능을 보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자 할 때 저라면 모세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뭐 1979년 어느 날 모시가 살인을 한 후 사라졌습니다. 뭐 계룡산으로 갔는지 뭐 설악산으로 갔는지 아무튼 산으로 도망갔고 뭐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지고 2019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북한으로 가자, 어? 중국으로 가자, 우리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죠.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저 믿음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우박과 흑암,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몇 달 걸어가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민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무수한 권능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건의 권능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회장님을 통해 가나안,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목표 가나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만민재단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 예루살렘을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매일 나와 단일 철야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 마음이 선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무수한 권능들을 체험하면서 이 권능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결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당회장님의 가르침이 참이니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말씀은 주님을 통해 주신 것이지만 주님 시대 이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고 이룬 사람도 없었고 마지막 때 당회장님을 통해 성경의 깊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그리고 깊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저는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만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지 말라니까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 마음에는 술병을 보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 저게 맛이 기억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좀 한 1년, 2년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참을 만한데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마음을 컨트롤,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또 손이 가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죄성인 것 같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은혜가 있고 혹은 두려움이 있어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죄성 자체를 버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진정한 변화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욕탕이 목욕을 했는데 치료받는 그런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우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수건을 얹는다고 병이 치료될 수 있나요? 우리 만민교회 말고요.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거든요. 땀 닦는 손수건입니다. 친구가 아파요. 그럼 친구야, 이 손수건 가지고 가서? 안 되는 건, 육의세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의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백만 번, 천만 번 보고 또 보고 저희들은 체험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하나 된 해외 곳곳의 지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육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손수건과 단물을 통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 성도님들은 어떻게 단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물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평생 바닷물 맛을 보지 못해서 이게 짠물인지, 육지에만 살다 보니까 바다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물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단물 가지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지 않았다면은 다른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단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오늘날도 성경에 적혀있는 동일한 역사를 증거해 보이며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능을 봐도 감동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지키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입니다. 권능을 보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두려워라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여겼지요. 오늘날의 일부 교회와 같습니다. 권능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두려워라도 해야 되지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더 읽다 보면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더 이상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깨어있던 영의 눈이 닫히면 보아도 볼 수 없고 깨우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볼 수 있었고 깨우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깨어나야지 육으로 깨어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며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천국의 입구에 앉아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살아있지만 심판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구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구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지나친 구원의 확신은 죄를 짓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지나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이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일꾼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무수한 권능을 보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여덟 식구,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구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때보다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많은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 때보다 주님 시대 때보다 더 많은 큰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큰 권능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큰 권능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의 말씀은 마음을 점검하고 발견하고 변화되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변화되어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만민재단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어려운 중에도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고자 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성전의 섭리 등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장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만민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무수한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지금 축복의 연단의 시기에도 우리 만민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지킴받으며 물질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표적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이것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킴받고 인도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 즉 우리가 축복받고 지킴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도에서 생활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힘들다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 주시니 육의 환경과는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꽃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야길이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네,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입니다. 꽃길로 보이지 않으시면 조금 더 기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지요? 아멘. 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픈 일이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 마음을 울려 행복으로 기쁨으로 성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아픔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축복과 지킴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시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담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새 예루살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것을 믿으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겨울에 이제 봄을 기다립니다. 그냥 막연히 봄이 오겠지 기다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 씨앗을 준비하고 퇴비를 준비하고 농기구를 정비합니다. 봄에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싹을 틔워놓았다가 봄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겨울입니까? 그럼 봄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 싹을 틔워놓읍시다. 그런데 정말 고수는, 농사 정말 잘 짓는 분들은 겨울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겨울에 딸기와 채소를 수확하시는 분이 정말 농사의 고수입니다. 아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고수분들이라 언제 어디서건 어떤 땅을 취하건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2년 연평도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북한 경비정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평해전이라 합니다. 연평해전 당시 한상국 중사는 조타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배에 키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가 인양될 때 한 중사의 시신은 조타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모두 만민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배의 키는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교구장, 지도교사, 담임목사, 지역장, 조장, 구역장, 기관장, 차량운전, 봉사, 안내, 우리가 잡은 키, 배의 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민호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호를 설계하셨고 항로를 설정하셨습니다. 이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있게 만민호를 설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탄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우리가 잡은 키를 놓지도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만민호와 함께 가고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수진 목사님을 당회장님 직무대행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당회장님을 대행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멋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멋있는 삶은 한 번 사랑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믿은 것은 끝까지 믿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세상을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세상을 즐기며 1000년을 산들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당회장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